같은 보조적인 치료를 활용을 하면 증상을 100%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요즘 20, 30대 분들, 특히 젊은 20대 분들 사이에서 탈모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맞다면 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요즘 젊은 분들, 특히 Z세대들 사이에 유전성 탈모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느냐? 제가 느끼기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자기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되다 보니 예전에 비해 조금 더 민감하게 빨리 발견하시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탁월한 머리숱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70 밑이 돼야 내가 탈모인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요즘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80이 좀 넘으셔도 내가 탈모인가? 라고 증상을 좀 빠르게 발견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탈모를 치료한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 탈모가 진행되면서 연모화되고 사라져버린 모낭 자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탈모가 심한 분들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으셨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이가 젊지만 탈모 증상이 있는 것 같을 때 일단 관리를 어떻게 시작하셔야 할까요? 무조건 병원에 와서 진료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모를 진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특히 젊은 나이이실 때는 꽤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머리숱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탁월한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 꽤 젊은 나이, 한 30 중반만 되셔도 단순히 노화로 인해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과 탈모 때문에 특별히 머리숱이 많이 줄어드는 게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보기엔 유전성 탈모가 아니신데 탈모약을 이미 먹고 계신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유전성 탈모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된다? 병원부터 방문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모가 맞다라고 진단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이가 젊으실 때,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울 때 탈모를 발견할수록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셔서, 그러니까 이미 빈 모공이 많이 생긴 상태로 저희에게 내원을 하신다면 사실 모발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빈 모공이 없고 단순히 모발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처음으로 진단이 되신다면 먹는 약이라든지 탈모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굳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비침습적인 치료만으로도 평생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에서 증상을 관리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레벨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휴지기 탈모, 일시적으로 생기는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휴지기 탈모는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주사 치료 같은 보조적인 치료를 활용을 하면 증상을 100%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병원에 와서 내 탈모 증상이 이게 탈모가 맞는 건지, 맞다면 유전 탈모인지 아니면 휴지기 탈모인지 정확히 구분하시고, 만약 유전 탈모가 맞다면 이건 장기적인 플랜이 돼야 되니까요.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